서핑 실내 훈련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실내 훈련 영상 촬영 후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어깨입니다. 서핑을 하면서 이 어깨에 관한 부분을 일단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핑을 할 때, 패들링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패들링을 안 하고 나는 서핑을 한다. 그러면 서핑하는 공간에서 초보자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민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패들링을 해야 라인업에 갈수 있는데 중간에 라인업에 가지 않고 서핑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큰 파도가 무섭다는 이유로 그냥 서핑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있는 중간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패들링 할 일이 없이 그냥 패들보드만 가지고 가서 서핑하고 이러면은 패들링도 안 늘고 서핑도 안 늘고 이렇게 됩니다. 라인업에 꾸준히 가는 어떤 패들아웃 그 다음에 파도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패들링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들링 자체가 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세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고 어깨에 무리가 가다 보면 어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깨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일단은 어깨를 좀 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어깨의 유연성을 기르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의 서핑 실내 훈련 같은 경우에는 패들링, 패들아웃, 테이크오프 과정 중에서 했던 운동들은 어깨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들링 하기 위해서 푸시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코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 물구나무를 서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의 모든 동작은 어깨를 강화시키는 동작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깨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깨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 스트레칭, 어깨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수영을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유형을 할때 보통 어깨를 앞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했을 때 어깨가 이렇게 모아져요. 안쪽으로. 패들링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만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진 상태에서 계속 어깨의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배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배영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반대로 하니까 어깨를 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빠른 자유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손을 벌릴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패들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좀 여유로운 패들링을 한다 그러면은, 패들링을 당기고 나올 때 살짝 열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당기고, 살짝 열어줘서 나와서, 당기고, 어깨가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당겼을 때 살짝 열어줘서 나오고. 요런 패들링을 한다거나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핑 보드에서 누워서 배영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어깨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가벼운 요가 동작 중에서 할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방으로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좋다면은 등 뒤로 해서 손을 이렇게 잡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살짝 이렇게 위아래로 반대도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어깨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이건 어깨의 강화 훈련이 아니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깨의 유연성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유형하고 배영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헤들링 역시 마찬가지로 손을 번갈아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번갈아서 이용한다는 어깨 자세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이렇게 돌리면은 만약에 동시에 돌린다고 치면, 접영하듯이 동시에 돌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돌렸을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동작. 반대로 돌리면, 반대로 배영하듯이 돌리면 이번에는 어깨가 펴지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돌리기, 그 다음에 바깥쪽 돌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깨를 안쪽으로 돌렸다가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동시에 접영하듯이, 접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영을 하는 건데, 여기서 모아서 그러면 어깨는 모아져서, 어깨 모으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돌리면 어깨를 열어주는 겁니다. 어깨 열기. 이런 식으로. 어깨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지지를 하고, 이쪽 당겨서 돌려주고. 반대도 땡겨서 돌려주고. 다양한 어깨 스트레칭 자세가 있는데, 어깨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어깨에 패들링을 할 때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단 어깨에 힘을 키워야 패들링을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패들링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깨에 힘만 키우는 걸 기준으로 따지면 어깨 부상을 줄일 수 있느냐, 대부분의 어깨 부상이 너무 힘을 쓰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깨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서 어깨를 좀 풀어주고 유연성을 갖게 해주고, 힘을 기르고 유연성을 갖고, 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어깨 훈련을 하면, 서핑을 하면서 어깨의 부상, ChatGPT를 이용한 서핑에서의 어깨 부상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ChatGPT에서 다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일단 레버럴 테어스라든지 인프린지먼트 신드롬, AC 조인트 스프레인스 같은 좀 어려운 약간 의학적인 용어가 나와서 일단은 번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번역 내용을 보고 한번 서핑할 때의 어깨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부상의 유형과 그 예방의 방법, 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는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어깨 훈련에 대한 영상을 좀 접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번챗 GPT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주네요. 중간에 잘렸는데 잘린 거는 뒤로 가서 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서핑에서 발생하는 어깨 부상은 비교적 흔한데, 그 서핑은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신체 운동 반복 동작에 의해서 그 서핑을 하기 때문에 서핑에서 가장 흔한 어깨 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 팔을 자주 사용하고 패들링 자체가 팔을 돌리는, 회전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이 어깨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어깨 탈구, 미탈구, 어깨가 빠지는 현상, 관절 림프 파열, 연골이 좀 연골의 문제, 그 다음에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어깨 운동을, 어깨가 약한 상태에서 계속 어깨를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나타나는 그런 부분, 어깨 관절 분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근육과 힘줄이 집합체인데, 서핑에서 패들링 동작과 힘찬 돌파 기술이 회전근개의 파열이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어깨 탈구, 미탈구는 강한 충격이나 추락으로 인해 어깨 관절이 탈구하거나 부분적으로 탈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완골이 관절에서 빠져나와 관절이 불안정해지며 인대나 관절 림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절 림프 파열은, 관절 림프는 어깨 관절을 둘러싼 연골의 고리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서핑 기술이나 추락으로 인해 관절 림프가 파열되어 통증, 불안정성, 어깨 움직임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충돌 증후군은, 어깨의 과다 사용과 반복적인 팔 위로의 동작은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회전근개의 힘줄이 자극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움직임이 제한이 발생한다. 어깨 상단에 위치한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부위의 쇄골, 견갑골 관절은 어깨 관절 분리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보면은 서핑에서 어깨 부상 예방, 목표로 하는 연습을 통해서 좋은 어깨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그 다음에 어깨의 어떤 스트레인, 어깨의 어떤 경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패들링 기술을 사용하기, 그 다음에 근육과 관절의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핑 전에 준비 운동하기, 당신의 서핑 기술에 맞는 적합한 서핑보드 크기나 장비를 사용하기, 과도한 활동을 피하고 필요로 할 때 휴식 시간을 갖기, 그 다음에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핑 과정과 집중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기. 요게 아주 핵심적인 요소 같습니다. 서핑을 하면서 실력도 키워나가겠지만, 서핑하기 적합한, 처음 입문했을 때, 서핑을 했을 때보다 점점 서핑하기에 적합한 어떤 신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부상 방지할 수 있는
체력 또는 어깨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 강사를 찾고 적합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코칭을 받거나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적합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코칭을 받으세요. 부상이 의심될 수 있는 어깨 통증이 계속해서 경험이 된다면 전문 건강 담당자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문 건강 담당자라는 스포츠 의사, 외과의사, 피지컬 테라피스트 적절한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이상 어깨 부상에 대해서 또 어깨 부상 예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서핑에서의 어깨 사용은 피할 수가 없고 패들링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 그 다음에 코어의 힘 이런 것들 또 유연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깨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깨 부상 예방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즐거운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